김건희 여사가 에코백을 들고 출국했어요. 네네. 네, 그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갈때 그때 그 가방이거든요.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예, 저 사진입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갈땐또 검정색 가방을 경호원에게 이제 건네는 장면이 어제 여러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화제가 됐는데, 굳이 가방을 들었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 어딥니까? 그 저기 가서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한 손에는 강아지를 또 다른 손에는 에코백을 이런 사진을 또 기어이 또 찍어가지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왜 알라바이. 알라바이, 알리바이 아닙니다. 알라바이. 알라바이. 예. 드레스 코드 맞춘 걸까요?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사랑. 그리고 또그 카자흐에서 우즈벡으로 갈 때는 검정색 가방을 들었는데, 그건 저희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거는 그저 닭종이로 만든 친환경 15만 9천 원짜리 가방이더라고요. 저 가방입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굳이 명품백이 문제가 되면 가방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이게 이제 이분들에게 네. 그 유명한 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꼭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아니 그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을 들면 두 네. 가지가 생각나잖아요. 백이 생각나고 플라스틱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네. 왜? 그리고 또 네. 하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헌법제 84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84조 때문에 직을 계속할 하시도 수 없다. 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을 전제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수로 놓고 얘기하는 것 예. 같아요. 계속해서 그 소위 그 여당의 당권 주자라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수로 놓고 비판을 해요. 이상한 분들이다. 아니, 지금 아직 임기가, 지금 현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상수로 놓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 3년이나 앞에 둔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 데드덕을 부추기는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백은 생각하지 마. 근데 다른 백을 들어서 백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제가 꼭 대통령 기록물 창고에, 보관 창고에 가보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자꾸만 플라스틱 백,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그러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런 걸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고, 알라바이든 개를 안고 백을 들고, 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거를 보면, 개사과 시즌2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사과 시즌 예, 2다? 뭐냐면, 아. 자, 사과하라고 하니까 개사과 쓱 내밀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국민들을 조롱한 일이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화가 났고, 지금 이것도 디올백 얘기 나오니까, 그 재활용품 가지고 하고 개 안고 저러고 왜 저렇게 해맑아?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저 부부는 네. 대통령 부부는 왜 이렇게 해맑고 김치찌개 계란말이 했을 때의 표정과 네. 매우 유사한 표정으로 강아지를 안고 계시잖아요. 국민들 그러니까요. 화를 돋구는 근데 일이거든요. 굉장히 행복해 아,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네. 그래서 강아지 산책시키고 개 안고 김치찌개 끓이시고 계란 말고 네. 폭탄주도 말고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그 디올백 때문에 의구심이 가 있고 그다음에 그 디올백 하나를 막겠다고 대한민국의 국가와 정부가 네. 그다 우스갯거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옛다 바이바이 플라스틱백. 옛다 닭종이백, 옛다 강아지, 옛다 우리는 행복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국민들 염장지르나라는 생각이 좀 예, 드는데, 내가 염장 좀 질른들 니들이 할수 있는 게 뭔데? 이런 태도로까지 해석이 돼요. 아, 진짜 그 정말 그 긍정의 힘님이 전 국민 화병 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플라스틱 관련해서 네. 그 카자흐스탄 언론 아자티크 로이라는 데에서 김건희 여사를 인형 아가씨, 돌 레이디라고 예, 인형 아가씨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김건희 여사 동안의 비밀은 성형 수술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서저리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복귀해 보면 작년에도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김건희 여사를 쭉 분석하는 그런 뭐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다양한 비침투적 화장과 트리트먼트의 효과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한 건데 어떠세요? 아니 뭐 젊고 아름답게 예. 보이고 싶은 것은 저는 뭐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거기에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네. 기꺼이 감수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저같이 그 뭐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건데 네.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고 그 욕망의 크기가 더 큰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으니까 네, 그걸 뭐 그럴 수 있죠. 그걸 뭐 개인의 어떤 거라서 평가하거나 선택이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것조차도 사람 국민들이 그러한 사실조차도 이렇게 조롱 어린 시선이나 또는 분노 어린 시선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저렇게 외모를 좀 바꾼 것보다 경력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보여줘서는 안 될 태도를 보이고 있고 태도를 뒤집는 것 그게 겹쳐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저는 뭐 성형에 관심 있고 뭐 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도 뭐 쌍꺼풀 수술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그리고 뭐 명품백도 살 수 있죠. 뭐 그걸 뭐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영부인이에요. 대통령 부인이에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출된 공직자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최소한의 검소하고 겸손하고 국민들 보기에 어려운 국민들이 보기에 나는 이렇게 정말 사과 한 알도 사 먹기가 힘든데 그러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내느라고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어떤 심리적인 박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직 기간 중에 대통령 남편이 대통령을 하는 기간 중에는 이런 일들을 좀 삼가하고 주의하고 그래야 되는 끝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임기 끝난 다음에 최소한 대통령 재임 중에는 국민들 눈앞에 이런 것들이 막 보도되고 인형 아가씨가 뭡니까? 하여튼 간에 국격이 예.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I believe 나왔던 그 장면 있잖아요. 저는 뭐 열심히 뒤에서 돕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뒤에서 돕는 거는 뭐 애초에 물 건너 간 거고 네. 그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앞에서 설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드러나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고 약속했던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제2부속실 만든다고 얼마 전에도 얘기해놓고는 제2부속실을 안 만들고 있죠. 아, 제2부속실 만든다고 했었어요?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로 네네네. 얘기를 했고 아,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면 만들겠다 했는데 안 필요한가 봐요? 안 필요하면 왜 안 필요한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간 매우 심각합니다. 아, 매우 심각하죠. 네. 매우 심각하죠. 예. 그 저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조사받아야 될 참고인들 이번에 해외 순방 나가면서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네. 조모 행정관 등에서 두 명. 조모, 최모 이렇게 둘일 네, 텐데 네. 두 사람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이게 보란 듯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정말 화가 나는 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죠. 무시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겁니다. 뭐 5개월 정도 두문불출하다가 선거 끝나고 대패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 인사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을 세우고 검찰 인사를 하고 안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개 행보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내 뒤에는 검찰 있다 거의 이런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 시각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